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9년 1월에 등록이 된 제네시스 G80 3.3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회사에서 회장님이 타시던 차량입니다. 굉장히 돈도 많이 번 차량이고, 더욱더 잘 돼서 G90으로 바꾸시면서 신차가 나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 차를 주시게 됐는데요. 자, 아주 좋은 기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뒷자리 컴포트팩과 파노라마 선루프를 추가해 놓은 차량입니다. 자, 굉장히 멋진 차량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품화된 지 얼마 안 된 차량이고, 1인 신조답게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타셨기 때문에 뭐 크게 상품화하지 않고도 이렇게 지금 멋지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차량이고요, 19년식 키로수 짧은 거 많이 찾으셨는데요, 자, 69,000km 정도 된 차량입니다. 옵션도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고, 이 G80 이 짧은 키로수에 연식 좋은 19년식 업로드 요청하신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 차 빠르게 보시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자, 굉장히 연식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잘 됐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자, 많은 사용감이 없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고, 전동 시트, 그리고 스마트 센스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주크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이 큰 사고에서 미연의 방지를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후석 전동 커튼, 전동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버튼이 있고요, 그 밑에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전자 기어봉 밑에 오토 홀드 옵션이 있습니다.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지금 키로수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이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서 각종 제반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키로수 69,000km고요, 19년 1월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2024년 1월까지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모두 보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로수 짧은 연식이 높은 차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자, 이번에 다둥이차에서 준비해봤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 옵션을 해놨고요, 뒷자리 컴포트팩까지, 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룸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화질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풀오토 에어컨, 그 다음에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키는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이런데 하나하나만 봐더라도 사용감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키로수가 짧고 혼자 타시던 차량이라 사용감이 많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쓰시고, 정말 깨끗하게 쓰신 차량이고, 제가 좋은 분께 양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뒷자리에 가서 일단 사이드 수동 커튼이 있고요, 자, 뒤에는 뭐 많은 사용감이 없습니다. 컨디션 정말 좋고요, 뒷자리 컴포트팩, 통풍 열선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동 시트, 요걸 많이 찾으시거든요. 이 저한테 뒷자리 전동 시트 있는 거 찾으실 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전동 시트 있는 걸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컴포트팩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병원 내원하실 때 전동 시트 이용해서 좀 더 넓은 공간 확보하셔서 편하게 이제 승차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자, 엔진 소리도 너무 좋고,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인 차량입니다. 실내 공간 골프백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 물자국 전혀 없고요, 침수차 시 법적 보증 해드립니다. 이음이 있나 내려오는 것도 꼭 확인하시고요. 자, 후미등도 너무 멋지네요. 전체적인 뒷모습 좋습니다.
뒤에 휠, 10인치 휠 관리 잘 돼 있고요. 타이어 트레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앞쪽도 휠 관리 잘 돼 있고요. 타이어 트레도 남아 있습니다. 조금 타다 교환은 하셔야겠네요. 앞에 타이어는 반대편 타이어 똑같이 남아 있고요.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자, 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뒤에 타이어 트레드는 남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정말 어렵게 이렇게 키로수 적은 차량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이 차 외에도 뭐 원하시는 차량 업로드 요청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많은 참여해 주시고 활동적인 모습 보여드릴 만큼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가성비 좋은 차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G80 2019년 1월에 등록이 된 제네시스 G80 3.3 4년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6만 9천 키로 정도 됐고요. 옵션은 파노라마 선루프와 뒷자리 컴포트팩까지 추가 옵션으로 해놓은 아주 완벽한 차량입니다. 1인 신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 G80의 가격은요, 3,290만원입니다. 시세는 한 3,500만원 넘는 차량인데 다둥이차에서 가성비 좋게 준비한 차량인 만큼 빠른 판매가 예상되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G80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